복잡한 감정. 잠깐, 저 괴물은 왠지 낯익은 것 같다. 아마 내가 여기서 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야. 여기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어쨌든 문을 통과하려면 내 배를 가져와야겠어.
those things. Make me feel sick. 그런 거 싫어. 그들은 나에게 구역질 나게 해. 안녕? 넌 뭐지? 넌 그 소녀가 생각나게 하네. 너 그녀를 알아? 그녀는 너 같은 사람이야. 밝고 빛나는. 나를 그녀에게 인도해 줄 수 있어? 와. 여기 기억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였지. 몇 년이나 지났지. 그들이 우리가 여기 처음 왔을 때처럼 나에게 케이크 서비스를 줄 것 같아? 엄밀하게 말하면 너가 여기에 처음 온 건 태어나기 9개월 전이야. 엄마? 가끔 너가 12살밖에 안 됐다는 걸 잊곤 해. 얘야, 집에 가기 전에 조금 걷자. 엄마? 뭐지? 또 괜찮은 거야, 엄마와 아빠? 물론이야. 우리는 괜찮단다. 하지만 사실 좋지 않단다. 그리고 너도 알듯이 너의 남동생이 곧 여기 올 거야. 그러면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 거야. 빨리 누나가 되고 싶어요. 그를 뭐라고 부를 거예요? 써니는 어때? 좋아요. 누나? 불빛아, 너가 나에게 이걸 들리게 하는 거지? 이봐, 기다려. 노란 코트를 입은 여자애를 찾고 있어. 본 적 있어? 나 그녀를 알아. 매우 잘 알아. 물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그녀를 데리고 올게.
저는 이 도시가 물에 잠기고 버려지지 않은 적의 모습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아프네요. 해냈어. 왜 불빛이가 날 여기로 데리고 왔을까? 여기가 저 날아다니는 괴물이 숨어있는 곳임에 틀림없어. 나한테 말을 걸지도 몰라. 혹은 나를 끔찍하게 죽이거나 나를 잡아먹을지도. 오, 저건 너무 슬퍼 보여.